우리 계산군은 그동안 여러 군수님들께서 계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이 뜻을 받들고 또 저는 평소에 계산 군수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고 느끼고 배워왔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군민을 위하고 또 군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저 임무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군민 화합과 단결로 계산군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우리 계산군의 공직자들은 계산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군정 발전이 더잘 되도록 계산군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잘 보듬고 다듬고 또 배우면서 계산군 발전에 진력 질주하겠습니다. 우리 계산군은 참 산자수령하고 또 청정 계산이기 때문에 이 청정 계산을 더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런 힘을 합치는 데 제가 앞장서서 군민과 더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25년간의 행정 경험이 있습니다. 이 행정 경험을 토대로 중앙부처와 국회, 또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심해서 열악한 우리 계산군의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비, 도비, 또 모든 사업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인맥이 두텁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소 느낀 바 우리 계산군은 화합과 단결만이 계산군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 임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당선되면은 국민 화합과 군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